아하, 바로 이분이었군요. 미국서 환영받지 못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민지 기자, 먼저 따끈따끈한 영상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금 미국 방문 중에 있는데요. 어제 워싱턴에서 교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항의를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박상학 북한인권총연합 대표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북한 선원 2명 강제 추방한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던 도중에 이제 김연철 장관을 향한 항의성 질문들이 이어졌고요. 이것을 말리는 사람들, 또 이것을 뭐 함께 싸우는 사람들 해서 좀 아수라장이 된 그런 모습 입니다. 저기에서 이제 탈북자 대표를 하고 있는 이제 박상학 어이구야. 대표가 쫓겨나서 이제 같이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어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조금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네, 항의를 받은 김연철 장관의 모습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고 오시죠. 김연철 장관, 제가 지금 질문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탈북 청년 22살, 23살 된 탈북 청년을 가만히 있어요. 질문하지 않아요, 조사팀. 저도 한 시간 기다리고 들었어요. 왜 닷새 만에 왜 보냈습니까, 탈북자를? 탈기를 퍼포한 김현희도, 100명 이상 죽은 김현희도 그렇게 안 보냈습니다. 우리 탈북자들이 답변이 이거예요, 바로. 탈북 청년을, 강제 복속시킨 국가인 김대천, 당신이 잘한 말이야. 항상 질서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만 김정은 강제복속시킨 국가인 김대천. 왜 여기 오셨습니까? 무슨 8시도 안 됐는데 시간이 없어. 질문을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오면 그래야죠. 왜 오셨습니까? 사람을 16명이나 죽여가지고 그럼 한국에도 놔둬요? 회장님. 그럼 나라도 들여보세요. 봤어요? 봤어요? 당신의 동생이라면 이거 보내겠습니까? 자, 이게 한국이 아닙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동포 간담회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탈북자 북한 선원 2명 강제 추방 논란이 워싱턴 DC까지 이어졌군요. 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김연철 장관이 3포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가 국민 보고 의무를 포기하는 장관이고 국민 보고 의무 포기. 또 사법 주권을 포기했고 사법 주권 포기. 나아가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직을 포기했다 이렇게 직,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현재 헌법 같은 경우에는 국도 영토 조항에 북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귀소되는 사람은 국민으로 보호해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어떻게 된 심판인지 이게 탈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엉뚱한 지원할지 여부에 관한 것을 가지고 보냈다. 더불어서 탈북자는 잠재적 국민이다. 이런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하. 이 부분 특히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확인되지도 않은 물론 뭐 내부적으로 이제 감청을 하거나 어떤 증거가 있었습니다만 한국 사람이라면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어떤 권리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닷새 만에 그것도 이 언론에서 사진 찍지 않았다고 하면 알지도 못하게 해서 보냈다는 이 점에서 과연 대한민국 국민인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 통일부가 도대체 대한민국의 통일부인지 여부에 대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국정조사해야 된다. 이런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거는 어제 이제 미국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자, 북한선은 강제 추방. 논란과 관련해서 김민지 기자, 여의도 국회에서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 문제 때문에요. 여의도 국회의 상임위마저 파행이 됐습니다. 이 북한 선원 강제 추방 문제를 두고 여야 간의 고성이 벌어지다 끝내 파행이 된 국방위의 모습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모르죠? 한번 말씀해 볼까요? 어째서 이 사실이,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언론에 포착이 되어서 노출만 되었지 않았으면 깜짝같이 모르고 넘어갔을 거 아니냐. 이거 국가 기밀 은폐로서 국가 범죄입니다, 이거.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범죄라고 그러고 말이요. 동료 의원 얘기하는데 제 의원 좀 가만 계세요. 네, 범죄 어떤 걸 갖고 얘기를 해요. 들어보세요. 오화를 좀 가려서 하세요. 가려서. 그리고 답변을 하면은 사정도 들어보고 하고 말이야. 아, 의원 얘기하는데 그렇게 배웠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왜 그랬잖아. 범죄가 뭐야?
그걸 한번 보세요. 의원님들. 기순한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적당히, 적당히 좀 먹어요. 절차에 따라서. 네, 어제 여의도 국회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의 모습인데요. 저렇게 여야 국방위원회가요.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교안보를 이 중요한 법안 드린다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될 여야 의원들이 어제 국방위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북한선원 2명 강제 북송 논란으로 저렇게 서로 고성이 오간 가운데 30분 만에 국회 국방위 회의는 자,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정회가 선포됐고요. 결국 파행을 빚었다고 합니다. 참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회 논의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체크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